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밀가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특이하게 같은 옷을 가지고 한 번은 일상 속 데일리 룩으로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우리 당당이들이 정말 많이 가시는 여행 룩으로 꾸며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세컨 모놀로그라는 브랜드인데 캐주얼하고 스트릿한 아이템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유니섹스 브랜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구독자 이벤트로 소재감 좋고 데일리하게 누구든 호불호 없이 좋아할 것 같은 반팔 니트 가져왔으니까 놓치지 말고 영상 꼭 지켜보시면서 둘러보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당당이들 이번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체크 셔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상의로 입기보다는 아우터처럼 걸치시기 좋은 그런 디자인인데요. 찰랑찰랑 되는 주름이 하나도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소프트하고 가벼운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입었을 때 몸에 차르르 감기는 게 특징인 그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웃도어에서 많이 보이는 모자가 달려있어서 귀여운 느낌으로 착용하실 수가 있어요. 전 지금 사이즈를 M 사이즈로 입었는데 저와 같은 핏을 원하신다면 M 사이즈 입으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슬림하게 입고 싶은 분들은 스몰 사이즈, 완전 박시하고 루즈하게 입고 싶은 분들은 라지 사이즈로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을 가지고 데일리한 룩으로 만들어본 이번 코디는 완전 오버한 핏감에 그레이 데님 팬츠에다가 카키 컬러에 굴림 디자인이 들어간 레귤러 핏 티셔츠를 입은 다음에 이 셔츠를 걸쳐준 룩인데요. 이 셔츠가 블루 컬러처럼 보이지만 잔잔하게 카키 컬러가 살짝 섞여있어요. 그래서 이 티셔츠랑 함께 선택했을 때 은은한 컬러 조합이면서 너무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티셔츠의 데님은 언제 입어도 예쁜 룩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셔츠 가벼운 셔츠 하나 걸쳐주는 것만으로도 힙하고 꾸안꾸 코디로 추천드리는 룩입니다. 그럼 이 셔츠 여행 룩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룩은 완전 여행에 딱 맞는 넓은 들판에서 뛰어놀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분위기의 룩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블루 컬러의 셔츠가 여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청량한 컬러감이라서 컬러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룩을 만들고 싶다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너를 화이트 컬러로 다 맞춰봤습니다. 우리 당당이들은 이게 원피스처럼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원피스가 아니라 요즘에 많이 보이는 레이어드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 민소매거든요. 올해 SS를 좀 강타한 그런 디테일 중 하나인 벌룬 롱스커트를 함께 연출해서 원피스인 척하지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합해서 룩을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뱃살 커버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민소매 안에다가 이렇게 쏙 감춰서 입기에도 좋고 하체 커버를 하고 싶은 분들은 또 이렇게 스커트 아래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감춰서 입을 수 있으니까 체형 커버에도 좋고 이 컬러감 하나만으로도 여행에서 충분히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룩입니다. 두 번째로 들고 온 아이템은 우리 당당이들이 정말 베이직하게 기본템으로 소장하기 좋은 그런 반팔 니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넥라인에 이렇게 카라가 잡혀 있고 단추가 있어서 열어서 입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잠궈서 착용할 수도 있는 베이직한 디자인의 꽈배기 반팔 니트입니다. 저는 베이지 컬러 색상으로 입어봤는데 가슴팍에 세컨 모놀로그에 자수가 박혀 있는데 이게 색감이 되게 유니크해서 캐주얼한 느낌도 들면서 전체적으로 이 꽈배기 짜임 때문에 단정한 느낌도 동시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코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정한 룩도 그리고 캐주얼한 룩도 다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만능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상으로 입을 수 있는 코디로 편안한 크림 컬러에 와이드 슬랙스를 매치해줬거든요. 이 반팔 니트가 가지고 있는 모던함, 클래식함을 더해서 직장인분들이 입을 수 있는 출근 룩을 만들어봤습니다. 세컨 모놀로그에서 우리 당당이들을 위해서 이 반팔 니트를 무려 7분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이즈별로 한번 핏감을 소개해드리려고 입어봤거든요. 먼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베이지 컬러의 반팔 니트가 S 사이즈, 블루 컬러는 미디움 사이즈, 블랙 컬러는 라지로 입었습니다. 각각의 사이즈마다 매력도가 달라서 우리 당당이들이 어떤 핏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반팔 니트를 활용해서 여행 룩 예쁜 꾹꾹꾹 코디 보러 가실까요? 당당이들 이 니트를 가지고 이번에는 좀 캐주얼하고 러블리한 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니트에 박혀있던 블루 컬러의 자수와 컬러를 맞춰서 블루 컬러의 미니 스커트를 매치했습니다. 되게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고 여행에서도 입기 좋은 그런 컬러감의 스커트인데 베이지와 블루의 컬러의 조합이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잘 어우러지지 않나요? 베이지 컬러의 가방 그리고 샌들까지 함께해서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여행 룩을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여름에 우리 당당이들이 빠짐없이 소장하고 있을 것 같은 화이트 컬러의 반팔 셔츠를 활용해서 룩을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저한테도 오버하고 아주 박시한 그래서 진짜 누구든 체형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세컨 모놀로그가 유니섹스 브랜드이다 보니까 사이즈 스몰, 미디움, 라지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입은 게 라지가 아니라 여러분 미디움이에요. 미디움
느낌인데 이렇게 엄청 박시하고 제 엉덩이를 충분히 덮을 정도로 롱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거를 원피스처럼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셔츠가 정말 엄청난 오버핏이기 때문에 저처럼 소매 롤업을 해서 입으시면 조금 더 개방감 있고 조금 더 부해 보이지 않게 입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디테일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이트 셔츠를 가지고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정말 찐 데일리 룩으로는 20대 당당이들이라면 집에 하나쯤 소장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롱한 기장의 롱스커트를 매치를 해봤어요. 이게 H라인으로 똑 떨어지는 스커트다 보니까 오버핏 셔츠랑 함께 코디했을 때 부해 보이지 않게 딱 깔끔하고 슬림하게 연출을 해주고, 셔츠의 밑단이 이렇게 굴림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면서 앞뒤 언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코디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잡혀있는 포인트들 때문에 꾸안꾸 룩으로 툭 걸치시기에 되게 괜찮은 그런 룩입니다. 이번 착장도 화이트 셔츠의 데님이지만 함께 매치한 아이템을 어떤 걸로 선택을 하냐 따라서 완전 다른 분위기의 룩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 화이트 셔츠가 지금 메고 있는 이 타이랑 세트인 제품이에요. 이렇게 뒷부분에는 그냥 옷 안에 넣어서 그냥 깔끔하게 연출해줬고, 이 넥타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셔츠를 상의처럼 입었다면 이번에는 단추를 다 열고 아우터처럼 활용을 해봤는데요. 안에 깔끔하게 화이트 컬러의 민소매를 입고 아래에는 밝은 애쉬 컬러의 절개 와이드 데님을 매치를 해줬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귀여운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브랜드 제품인 만큼 디테일이 되게 살아있고,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4 사이즈를 입고 있어요. 근데 34 사이즈를 입었을 때는 좀 와이드한 핏감으로 입을 수가 있었고, 32 사이즈는 정핏 딱 예쁜 일자 와이드 데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착장이 좀 꾸꾸꾸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머리도 이렇게 높게 묶어서 연출해줬는데 이번 착장 어때요? 여행을 갔으니까 예쁜 배경에 좀 힙한 룩으로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당당이들, 이번에는 아주 빈티지한 무드로 활용하실 수 있는 체크 패턴의 여름 반팔 후드 남방을 가지고 왔어요. 소재는 얇은 두께감은 아닌데 덥지 않게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소재고, 약간 주름이 자글자글 져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체크 패턴이라고 했지만 체크가 과하지 않고 되게 잔잔하고 톤다운이 많이 되어 있어서 체크 패턴이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 아이템 좀 유익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드가 달려있는데 이 후드가 푹 눌러 쓰기에도 좋고 후드 사이즈가 넉넉해서 귀여운 룩으로 연출하시기에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전체 기장감은 엉덩이 반 정도를 덮는 미디움이지만 저한테 루즈핏 정도로 편하게 연출이 되는데, 저는 이 셔츠가 가진 귀여운 느낌을 살려주고 싶어서 쭈리 소재의 미니스커트를 함께 더해줬는데요. 블랙 컬러에다가 밑단에 레이스가 덧대어져 있어서 귀엽고 발랄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방이랑 이 스커트 조합이 되게 귀엽고 일상에서 데이트 룩이라든지 개강 룩, 학교 다닐 때 입기 너무 괜찮은 그런 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 체크 남방을 활용해서 여행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코디 바로 보여드릴게요. 당당이들, 이번 착장은 방금 보여드린 그 빈티지한 남방을 활용해서 안에다가 슬립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화려하고 유니크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시스루 레이어드 원피스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런 레이어드 원피스, 민소매 원피스 같은 거 단독으로 입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이 남방을 툭 걸쳐서 유니크한 느낌, 빈티지한 무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팔뚝과 어깨는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당당이들도 여행 가실 때 체크 남방 챙겨가셔서 아우터처럼 활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당이들, 지금 입고 있는 이 바람막이 컬러감이 되게 매력적이죠. 일반적으로 나와있는 여름용 바람막이 소재가 아니라 제 피부톤이 다 비치는 그런 얇은 시스루이면서 방수가 되는 좀 고퀄리티의 소재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은 뒷부분에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게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개방감 있게, 훨씬 더 답답하지 않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는데 후드가 되게 귀엽게 둥근 철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바람과 비를 좀 잘 막아줄 수 있게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당이들이 이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상에서 어떻게 데일리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레귤러 핏의 흰 티셔츠에다가 트레이닝 팬츠를 함께 연출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윈드브레이커는 입고 나가시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맨날 들고 다니는 에코백 같은 거에다가 그냥 막 구겨서 넣고 비 오는 날 이런 흰 티셔츠 젖기 싫을 때 가볍게 툭 걸쳐주시기에도 좋고요. 좀 살 타기 싫은 날 가벼운 아우터 대용으로 찾으시기에도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등산하시는 분들 입기에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당당이들, 이 윈드브레이커를 여행에서 어떻게 입을 수 있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랙 컬러의 미니 원피스, 그 위에다가 윈드브레이커 밑단에 스트링으로 조여서 비율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완전히 아우터 개념으로 이렇게 입어줬는데요. 민소매 원피스 위에다가 입으니까 팔뚝 부담 없이 예쁘고 체형 커버가 가능한 룩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스루가 아닌 그냥 블루였다면 좀 답답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살이 다 비치는 시스루니까 여름철에도 답답해 보이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완전 바다에 잘 어울리는 그런 룩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갈 때 이 윈드브레이커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아무리 구겨도 구김이 잘 가지 않고 부피감이 작으니까 진짜 여행에 짐 차지를 거의 안 하거든요. 정말 이런 거 에코백 하나 메고 다니시면서 잠깐 장갑씩 꺼내
꺼내 입으시는 그런 용도로도 좋으니까 우리 당당이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당이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아이템은 좀 트렌디하면서도 여름에 정말 많이들 입으시는 나일론 팬츠를 가지고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나일론 팬츠 진짜 독특하지 않아요? 플러스사이즈 쇼핑몰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았던, 우리 당당이들한테도 많이 소개해드리진 못했던 그런 디자인을 가진 아이템인데요. 하체가 아주 든든한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편안하게 맞는 걸 보니까 이게 바로 유니섹스 브랜드가 가진 매력이 아닐까,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톤 다운된 인디핑크 컬러에다가 블랙 컬러로 이렇게 스트링이 되게 과감하게 들어가 있어요. 옆면에 스트링으로 핏감을 조절해서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절할 필요 없이 딱 맞게 입으실 수가 있었고, 허리 전체 밴딩인데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허리가 완전히 딱 맞는 그런 핏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허리 둘레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많이 좀 작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과감하고 유니크한 포인트가 들어간 나일론 팬츠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블랙 컬러의 민소매 위에다가 이렇게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데미지 니트 가디건을 연출해줬습니다. 나머지 아이템을 다 이렇게 블랙으로 연출하니까 이 유니크함에 살짝 눌리면서 일상생활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 나일론 팬츠 과감한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연출해보자면 이 핑크 컬러의 나일론 팬츠와 톤을 맞춰서 약간 자줏빛이 도는 체크 셔츠를 이렇게 매치를 해줬는데,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네이비 컬러의 남방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랑 동일 제품이에요. 근데 컬러마다 좀 소재가 다르더라고요. 훨씬 더 가볍고 주름이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서 컬러마다 소재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 당당이들이 꼭 알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라지 사이즈라서 소매 품도 그렇고 전체적인 기장감, 몸통 품도 이렇게 저한테 루즈하게, 오버하게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귀여운 느낌, 아방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당이들이 원하는 핏감에 맞춰서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힙하고 스트릿한 룩으로 제주도 아니면 해외여행 가고 싶다 하는 당당이들은 밝은 컬러감의 위아래 세트로 입어보시는 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당당이들? 스튜디오에서도 촬영하고 제주도 가서도 야외 촬영까지 했던 그런 12가지 코디 모두 보여드렸는데, 당당이들이 마음에 드는 코디 오늘도 발견하셨길 바라면서 댓글 이벤트 잊지 말고 우리 당당이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